94쪽에 예제 5.1을 보면은 이제 힘의 합성 문제죠. 두 벡터를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우리가 기하적으로 보면은 요 F1 벡터를 F2의 시점에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와 요것이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그린 벡터가 바로 요두 벡터를 더한 F1 벡터 더하기 F2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새로운 벡터는 이제 보면은 각각의 그 이제 요 F1, F2가 X 성분, Y 성분이 있듯이 새로운 벡터도 X 성분, Y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F1 벡터의 경우에 X 성분은 요렇게 내려서 요것이 이제 F1 X가 되고 요쪽으로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F1 Y가 되고 요것이 F2의 Y 이걸 쭉 내리면은 요게 이제 F2의 X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20도가 여기서는 세타가 이제 20도예요. 그래서 요 20도는 이 세타라는 문자로 표현했고 60도는 이제 피라는 문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F1의 X 성분은 F1 곱하기 코사인 세타. F1 코사인 세타가 F1의 X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1의 Y 성분은 F1의 사인 세타죠. F1의 사인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2는 X 성분이 F2의 코사인 세타, Y 성분이 F2 코사인 피, F2의 Y 성분은 F2의 사인 피 이렇게 해서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알짜 힘 F1 더하기 F2를 갖다가 이제 F라 그랬을 때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건 다 더했다는 그런 알짜 힘이라는 건 벡터끼리 합성해서 나온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얻어진 새로운 그 이제 알짜 힘의 X 성분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꼭 여기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써주는데 뭐안 써주는 책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F라고 하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요 F 대신에 이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그냥 F라고 그냥 써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 시그마를 이렇게 해서 아, 이 힘은 하나의 힘이 아니고 이제 여러 힘을 갖다가 합성해서 나온 알짜 힘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메이션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굳이 뭐 서메이션 안 써도 저기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F1X는 F1의 코사인의 어떻게 되죠? 이게 내 각도를 이제 얘기할 때이 X축에 대해서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플러스예요. 플러스 각도고 X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F1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F1 곱하기 요 각도의 크기가 20도이지만은 이걸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20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때 우리는 20도라 그러면 안 되고 세타는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리고 이제 phi를 표현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phi가 이제 요게 이제 6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바로 했듯이 알짜 힘의 x 성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x 성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x 성분은 질량분의 알짜 힘의 x 성분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F1이 5N이고 F1이 5N이고 F2가 8N이에요. 그러니까 5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20도.
5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20도 더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질량이 0.3kg이라 그랬으니까 그 나눠주면은 x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f1의 사인과 f1 5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마이너스 20도는 그냥 코사인 20도지만은 사인 마이너스 20도는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20도니까 이건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죠? 요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요건 플러스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알짜임이 있죠. 알짜임 F가 있으면 F가 뭐 이제 뭐냐면 M 곱하기 A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두 힘이 작용하는 알짜 힘에 의해서 생기는 그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의 요 29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봐도 이 그림을 통해서만 봐도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 각도죠. 이렇게 X축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플러스 각도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이 가속도의 X 성분분의 가속도의 Y 성분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X 성분이 29, Y 성분이 17이니까 29분의 17. 인버스 탄젠트에 29분의 17 해서 이제 31도. 그래서 요각은 31도예요. 31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단순한데 제3의 힘을 가해서 이제 퍽이 정지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힘을 가해서 가속도가 생겼는데 거기에 제3의 힘을 가해서 퍽을 정지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뭐그 얘기는 이거죠. F1 100 F2 벡터 이건 이미 알죠 우리가. 더하기 F3 해갖고서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F3 벡터는 마이너스의 F1 F2 벡터니까 그래서 이제 F3 벡터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마이너스의 F1 F2 더했던 거 알짜 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알짜 힘의 X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의 이제 알짜 힘의 X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F1의 X 더하기 F2X가 이제 X 방의 알짜 힘이었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Y는 또 마찬가지로 아 요거는 이제 X가 아니라 요거 X가 아니라 요거 Y죠. Y로 바꾸면 돼요. 이제 알짜임의 그 X 성분을 이제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알짜임의 X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FX라고 하는 거는 M 곱하기 AX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에 M이 0.3kg, AX가 29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X 방향으로 제3의 힘의 X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8.7.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으니까 이거와 정반대 힘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크기가 똑같고 방향의 반대인 요게 이제 아까 31도였잖아요. 31도가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X 성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 X 성분이고 요게 y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축에 마이너스 방향에 있으니까 이제 값이 마이너스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8.7 뉴턴. 즉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8.7인 것이 이제 X성분이고, Y성분은 이제 마이너스에 0.3 곱하기 17에서 마이너스 5.2. 그래서 이제 이제 제3의 힘의 Y성분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5.2 뉴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를 뭐 이제 정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력과 무게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중력은 힘이라는 벡터고, 무게는 힘의 크기다 해서 이제 스칼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벡터를 이제 중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중력은 이건 벡터예요. 벡터하고 무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이 중력 벡터의 크기가 바로 이제 무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스칼라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력과 무게의 그 용어 정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는 앞에서 했죠. 이게 지구 표면에서는 이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구 표면에서는 이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뭐 지구 표면에서 더 위로 이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지구가 있고,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 이제 거리 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제 질량 m의 물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 지구 표면에 이제 질량 m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지구와 이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강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물체의 중력 벡터의 크기, 즉 무게는 mg 이렇게 되고, 이제 그때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상수 중력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이 거리의 제곱이에요. 여긴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지구의 질량 ME 곱하기 요 질량 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M을 이렇게 상쇄하면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지구 반경의 제곱해서 이것이 이제 지구의 경우에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달이 되면은 이게 달의 반지름이 되고 달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의 경우는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멀리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셔틀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우주 정거장이 보통 한 300km 정도 올라가죠. 지구 표면에서부터 대충 한 300km 정도 올라가서 이제 우주 정거장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R은 대충 R이 이제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이제 뭐 이제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H면 H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죠?
분모가 커져요. 분모가 커지고 다른 거는 변하는 게 없죠. 다시 말해서 요 RE 대신에 이제 RE 플러스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높이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죠. 따라서 중력도 작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지구 표면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이제 줄어들고, 따라서 이제 중력 가속도도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저기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달의 경우에는 그 이제 중력이 이제 한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달의 경우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 9.8이니까 대충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중력 가속도가.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장힘에서 언급했죠. 이제 두 물체 작용하는 그 힘이 서로 이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힘에서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접촉력도 마찬가지예요. 접촉력도 사람이 공을 발로 차면서 거기에 F라는 힘을 가하면은 공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F라는 힘을 가하는 거예요. 항상 힘은 이제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이 모든 우리가 이제 그 실제 힘이라고 하는 그런 힘들은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힘이 느껴졌는데 이제 그 힘은 희한하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건 이제 가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짜 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회전을 한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뺑 돌게 되죠. 그죠? 원운동 비슷하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될때 운전자가 어떻게 돼요? 운전자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죠. 뭐 옆에 탄 조수도 마찬가지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누가 접촉해서 힘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서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 주어지는 뭐 그런 장힘인 것도 아닌데 힘을 받은 것처럼 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가짜 힘이다 그러고 그런 힘 중에 하나가 이제 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좌회전을 하지만은 사람은 언제 그랬냐? 난 똑바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이제 문쪽으로 그렇게 이제 치우치게 되죠. 이제 그런 힘은 이제 작용 반작용이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갖다 뒤에 나와요. 가짜 힘이라 그러는데 가짜란 말을 하여튼 붙여요. 뭐 관성력이라는 말도 쓰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힘이다 해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겉보기 힘이라 그래요.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겉보기 힘이라고 좋은 말로 겉보기 힘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런 힘들은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따르질 않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건 뒤에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겉보기 힘이
이 아닌 이제 그런 힘들은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밀면은 물체도 나를 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기력 설명할 때도 하나가 하나를 잡아당기면 다른 것도 하나를 잡아당긴다 그랬죠. 그리고 중력의 경우도 하나가 하나를 잡아당기면은 다른 것도 이제 저기 이제 그 상대방 거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제 F1, 2 하면 뭐냐 하면은 이제 1이 2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물체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F1, 2예요. 요 물체 1이니까. 그래서 물체 1이 물체 2를 잡아당기는 힘이 F1, 2고 그렇게 되고 이제 물체 2가 물체 1을 잡아당기는 힘은 F2 아니에요. 그런데 이두 힘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F1, 2와 F2 안의 관계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중력이라고 함은 이 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스가 되는 거고 P는 뭐 사람이겠죠. 뭐 폴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함은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마치 여기 이렇게 해서 1이 2를 잡아당기는 힘이 F1, 2이듯이 이제 잡아당기는 주체를 먼저 썼죠. 그래서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죠? 사람도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과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제 작용한다. 이제 그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힘이 발견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겉보기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힘이 아니라고 나오죠. 실제 이제 이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제 보이는 그런 실제 힘이 아니라 뭐 리얼 폴스. 리얼 폴스가 아니라 겉보기 힘에서 저 사람들은 가짜란 말을 쓰는데 단어가 좀 생소해요. 픽티셔스라 그래. 픽티셔스 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픽티셔스라는 게 이게 가짜라는 이제 사전에 보면 가짜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가짜란 말을 쓴게좀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 힘으로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힘의 작용 원리는 작용 반작용이다. 우리가 실제 힘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은 작용할 때 항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 힘의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그 97쪽에 그림이 있죠. 97쪽에 그림이 있어서 탁자 위에 어떤 물건이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엔 어떤 힘이 관여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이 M은 이제 모니터를 얘기하죠. 여기 이게 컴퓨터 모니터니까. 그래서 지구가 요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중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니터는 중력을 받아요. 지구로부터의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힘을 받았으면 그러면 F equal ma인데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생겨야 되는데 왜 가속도가 안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이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그 힘이 뭐냐? 바로 이게 탁자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탁자가 이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T라고 요 T는 이제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요 모니터에 힘을 작용하는데, 그 힘은 크기는 요 중력의 크기와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탁자가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 수직항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수직항력이라 그러고, 왜 그러면 수직항력을 N으로 썼느냐? 저쪽 서양에서는 N의 의미가 이제 수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이란 말이 있어서 이 수직이 노말이잖아요. 노말. 노멀 폴스라고 하거든요. 저쪽 언어로는. 그래서 노멀 폴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수직하고 력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냥 수직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항하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일종의 그런 거죠. 그죠?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수직항력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직항력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짜 힘을 볼것 같으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볼것 같으면은 좀 전에 중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은 크기가 mg면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 위쪽이 플러스 j 방향이면은 아래쪽은 마이너스 J 방향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은 마이너스 J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직항력은 크기는 N이면서 방향은 플러스 J 방향이죠. NJ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벡터가 0이 되려면 결국 이제 N이 MG가 돼야죠.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전 슬라이드에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두 개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이 모니터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힘, 즉 이제 수직항력 이두 가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두 힘은 다 뭐냐 하면은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지구에 의한 중력과 이 테이블이 이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요두 개에 대해서 봤고 이두 개의 크기는 같다 그랬죠. 그쪽 수직항력의 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크기 즉 모니터의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한 거와 같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힘의 원리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실제 힘의 원리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가 그렇게 이제 힘의 작용을 받으면은 모니터 또한 힘을 작용하죠. 그래서 일단 이 모니터가 이 테이블에 의해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다면은 작용 반작용으로 모니터가 테이블에 작용하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수직항력과 정반대가 되는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그 모니터에 의해서 테이블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면은 모니터도 지구를 잡아당기죠. 그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라면은 모니터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바로 중력과 이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은 정반대인 이런 이제 이두 개의 힘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하나의 그 개를 볼것 같으면은 힘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가 외부로부터 받는 힘이 두 개가 있고, 모니터가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힘의 원리인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힘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모니터의 운동, 이와 같은 힘의 존재에 의해서 모니터가 어떻게 운동하는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운동 상태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면 돼요. 모니터가 외부에 작용하는 힘, 이거와 이거는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결정해 주는 힘은 바로 이 테이블이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과 지구가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 중력 두 개만 있으면은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알수 있다는 거죠. 즉요두 개만 있으면 되고, 요두 개를 갖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더 보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은 요 같은 수직항력이 있고 중력이 있다. 그러면 모니터가 갑자기 왜 점이 됐느냐? 모니터를 점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갖다가 저 사람들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우리가 번역해서는 거기 97쪽에 있죠. 자유물체 도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힘을 다 지금 네 개의 힘을 갖다 보고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만을 딱 빼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아, 이게 모니터가 어떻게 운동할 것이다 하는 거를 알아보기가 더 편안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에 존재하는 모든 힘 중에서 모니터가 작용하는 힘 같은 거는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기술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요 모니터를 점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을 찍었죠. 그래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들만을 우리가 고려해서 그 힘들을 더해서 만드는 알짜 힘이 있다면은 그 알짜 힘을 우리가 얻어내면은 바로 그거는 모니터의 가속도를 알게 되는 거죠. 모니터의 질량 곱하기 모니터의 가속도 이렇게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힘 중에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들만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려준 이런 그림을 갖다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 그러고, 그 모니터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퀄 모니터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알짜 힘이 0이었죠. 그죠? 이두 개의 힘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가 돼서 알짜 힘이 0이 되니까 따라서 모니터는 정지 상태로 있다. 이런 식의 그 우리가 모니터의 운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